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진짜 탐이 나는데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이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 다 지불하고 갖게 됩니다. 만약에 비싸다 그래서 아유, 비싸서 못 사겠네. 그러면 진짜 갖고 싶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유기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맞죠. 자식을 얻으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으려고. 그 무엇이 더 아깝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